그러니까 롤링페이퍼 댕댕이부터 쭉 넘겨서 쓰면 된다. 벌써 우리가 서로를 한 지 1년이 지났군요. 지나가는 낙엽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지낸 친구들에게 서로 하고 싶었던 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써내려가 보세요. 네. 이걸 왜 쓰는 거지? 귀찮은데. 리아야, 조금 있으면 졸업식이잖니. 친구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말들을 해주렴. 아, 맞다. 내일 졸업식이었지? 자, 리아야, 네 차례야. 어? 롤링페이퍼다. 뭐라고 쓰지? 그래. 얘들아, 벌써 너네들과 이별이라니. 벌써 마음이 한편이 아려온다. 이 아픔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이건 너무 중2병 같아. 좀 더 쿨하게 써볼까? 얘들아, 중학교 잘 지내라. 연락하고 싶음 하든가 뭐. 이것도 아닌데 뭔가 싸가지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늑대야, 넌 뭐라고 쓸 거야? 야, 그걸 지금 말하면 재미없지. 근데 뭐 난 재밌게 쓸 거야. 이런 걸 슬프게 적으면 멋없잖아. 아, 그런 건가? 나도 재밌게 써야지. 얘들아, 졸업식은 졸업식은 인생이 레벨업, 기분도 업업업. 재밌대. 아니 잠깐, 근데 졸업식이면 이제 친구들을 못 보는 거잖아. 다 다른 중학교로 가던데. 내가 3년 동안 짝사랑한 수지도 다른 학교로 가면 이제 못 보는 거야. 필공,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지? 예, 일론 머스크 씨와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끝나고 바로 출발해. 넵. 수지야. 얘들아, 졸업식 나보죠. 안녕. 뭔가 가슴 한편이 공허해. 뭐지?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에 공허해진 건가? 댕댕이와 진흙대, 그리고 수지, 전부 다 다른 중학교로 가던데. 난 새로운 중학교로 가면 어떡하지?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인연.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공허해. 이거 나만 그런가? 얼른 집에 가서 이 공허함을 해결해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아, 잘 다녀왔어? 아이, 그러고 보니까 내일 졸업식이잖아. 아유, 내 정신 좀 봐.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아, 잠깐. 우리 아들 벌써 중학생이야? 아, 어디 좀 볼까? 늠름하네 우리 아들. 내일 뭐 멋있게 하고 갈 필요도 없네. 우리 아들은 인물 하나만큼은 죽여준다니까. 진짜요? 아니, 당연하지. 그럼 BTS 정국 김리아 누가 더 잘생겼는지 하나 둘 셋. BTS 정국. 어. 졸업식이라 기분이 싱숭생숭해. 설레면서도 내 가슴이 공허해.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당연히 빈 곳은 밥으로 채우는 거지. 엄마! 밥 어디세요? 아! 싱숭생숭, 기분이 깔끼 낄낄한다. 깔끼 낄낄.
리아야, 얼른 출발해야지. 이야, 우리 아들이 벌써 중학생이라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르나? 나도 이대로 나이를 한 겹 두 겹 더 먹다간 나이테가 지난 고목나무처럼 되겠지. 에휴, 뭐래. 나이 먹더니 여성 호르몬 나와? 그런가 봐, 여보. 나 눈물이 나. 엄마, 졸업 축하해. 어, 고마워. 아이, 그나저나 리아야, 학교에 먼저 가 있어. 엄마랑 아빠랑 마리는 꽃 좀 사고 가게. 졸업식인데 꽃 한번 받아야지. 엄마 무슨 꽃이에요? 저 같은 남자는 꽃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응, 오빠는 꽃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오빠의 졸업식을 빛내줄 꽃이니까. 엄마 꽃다발 필요해요. 꼭 사주세요. 그래 아들. 저 먼저 가볼게요. 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중학생이라니. 난 눈물이 나. 뭔가 벌써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나도 이제 잼민이란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건가? 이제 나도 초등학생 보이면 잼민이라고 놀려야지. 안 사요. 뭔가 오늘따라 어색한 이 교실 문 매일 열고 닫던 건데 이제 이 문이랑도 안녕이라니. 얘들아 안녕. 왔어? 아, 오늘은 웬일이야? 리아가 지각도 안 하고 이제 어른이 됐다 이건가? 어, 물론이지. 난 이제 잼문이 탈출이다 이 말수야. 근데 얘들아, 너네도 혹시 어제 오늘 기분이 싱숭생숭 깔기 낄기 낄기 깔기 했니? 에? 그 무슨 외계어니? 부산 사투리야. 아무튼 너네도 졸업식을 생각하니 뭔가 감정이 폭발쳐 갑자기 눈물이 흐를 것 같고 그러니. 무슨 소리야? 남자는 이별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그래? 나만 그런 건가? 아니야. 오랫동안 다녀온 이 학교와의 이별,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별, 기분이 싱숭생숭 깔기 낄기 낄기 깔기 할 수밖에 없지. 아이고 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선생님 오셨다. 자, 애들아,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졸업식이니까 우리만은 불리한 거 알지? 느낌이잖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왔단다. 지난 6년간 초등학교에서 좋은 추억 쌓아가서 너무나도 고맙고, 오늘은 졸업식이니 함께 지내온 친구들에게 인사 잘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렴. 선생님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줘서 정말 고맙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안. 선생님 안아줄게.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교환고 강당으로 이동하자. 졸업식 해야지. 이번에 뒤에서 안아주세요. 우와, 벌써 졸업식 시작이네. 어? 부장 선생님이다. 졸업식에도 말 엄청 하시겠지?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못 참으실걸. 마이크 테스트. 좋아요. 인류 초에온 여러분들, 벌써 우리 학교에서 지낸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군요. 6년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걸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구나. 리아야, 난 누님 멋대로 멋대로 갑냐. 얘네도 조절려. 아, 졸업식이니 너무 계획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부모님들로 자녀분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인교초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인교초 56회 졸업식을 마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좋아, 네 엄마다. 엄마!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야지! 얘들아,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 따라와! 그래. 아, 좋은 생각이야. 어휴, 그래, 리아랑 우리 리아 친구들. 어휴, 그래, 좀만 더 붙어봐. 아, 거기서 딱 쓰고 있어. 자, 얘들아, 웃자, 감자. 나는 그 생각이었어. 보고 싶을까? 누나가 울면서. 우리 통하라나. 얘들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야. 어차피 졸업식 끝나고 난 뒤에도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너네들 자주 만날 거잖니. 왔지마! 왔지마! 야! 괜찮아! 아무튼 사진 한번 찍자. 이것도 다 추억이야. 찍어놓으면 좋아. 자, 다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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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 컷 치즈. 치즈. 좋아. 마지막 볶음밥. 볶음밥. 이제 못하고. 나도 나빠. 너희들 졸업식 전에 썼던 롤링페이퍼 알지? 나 거기에다가 너네와의 추억을 잊지 못할 거야 라고 썼어. 봤어? 봤지 봤지. 당연히 봤지. 늑대야, 나도 봤어. 나도 봤지. 땡땡아, 땡땡이는 뭐라고 썼는데? 나? 나는 Say goodbye. 나도 접었어. 되게 중이 병 같네. 늑대는 내 거? 안 봤어 혹시? 뭐지 아버지? 그게 뭐라고 썼냐면 흑흑.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